1시 22분 기차인데 한 10분 정도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무드 퍼퓸. 스트레스 받을 때 뿌리고 일하라는 의미에서. 완벽하다. 내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진짜. 왜냐면 무드. 하지만 무드 퍼퓸과 함께 하면 짱이야. 완전 마음에 든다. 진짜. 심지어 패키지까지. 야, 진짜 마음에 든다. 완전 공병까지 나는 아끼고 아껴서 쓸 거다. 템버린즈.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과자로 배를 좀 채우고 지금 엄마랑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나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오려고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네, 신발 찍어주나? 아니, 신발이 너무 귀엽다. 그렇지, 귀엽지? 응. 진짜 예쁘네. 응. 끈도 예쁘네. 응. 이쪽으로. 엄마랑 돼지국밥 먹으러 왔어요. 외관이 이렇게 예쁜 국밥집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앉을 수 있을까? 약간 초분대 앉아 먹으려고. 엄마 먹어볼래? 응? 난 나오면 먹을게. 너 그걸 그렇게 넣어서 먹는 거야? 이거 봐. 괜찮은데? 이것도 엄청 많아. 잠깐만. 속이 풀린다. 아니거든. 우리 딸같이 하는 애들도 없고. 다 나처럼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근데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뭐? 말을 안 할 뿐이지. 즐겨야지. 난 돼지 껍데기 먹고 싶다. 돼지 껍데기? 엄마가 양념에 묻혀준 거. 그래? 응. 카페 퍼스널에 도착했습니다.
폐렴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양쪽에 한 방씩. 엄마가 맞춰줬다. 엄마가 맞춰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예방접종까지 맞고 집으로 가는 길. 예방접종 맞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단풍이 너무 예뻐가지고 길 가다가 멈췄어요. 엄마 안 추워? 이제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다가 스파오에서 발열 네일을 샀어요. 지금 1+1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15,900원에 구매했습니다. 특이하게 터틀넥으로 되어 있는 발열 네일은 처음 봐가지고 검정색으로 두 장 이렇게 사왔고요. 아이라이너가 다 떨어져가지고 토니모리에서 아이라이너랑 시니어 로즈라는 색깔인데 이거 매장에서 발랐을 때는 되게 매트한 줄 알았는데 약간 크리미하게 매트한 정도? 지금 토니모리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5,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엄마랑 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장빵도 사 먹을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고객이 너무 잘 나왔어. 엄마 사진. 엄마 나는 파래 이거 좋아한다. 많이 먹어. 오. 면이 이렇게 얇아? 우와, 맛있겠다. 넣고 더 넣고 싶은데. 땡초 넣어줄까? 말씀을 참. 320g. 아까 한참 달랑달랑. 크림빵이 없다. 아, 하나 남았네. 근데 버터크림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건 이거야. 그거 좋아. 이렇게 두 개. 기대할게. 얼마 만에 먹는지. 조금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They hold me tight. 이거 원래 제가 쓰던 붓펜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좀 대용량으로 나왔대요. 토니모리 백젤 하이테크 플랜 라이너. 저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고 약간 굵기가 보통 아이라이너보다는 조금 굵은 편이라가지고 볼펜을 잡는 그런 느낌이 나요. 용량도 거의 두 배 정도 더 많대요. 엄청 잘 그려지죠? 이렇게 문질러도 잘 안 지워져요. 이거 원래 가격 12,000원인데 어제 할인해가지고 9,000 얼마에 구매했어요. 오늘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광안리 쪽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저녁에는 다른 친구를 만날 것 같아요. 원래 광안리 쪽에서 가보고 싶었던 빵집 겸 카페도 있었고 새로 오픈한 카페도 가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광안리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지금 부산이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춥지도 않아가지고 날씨가 좀 애매하네요. 오늘 아우터는 이 털 자켓이에요. 이거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 쓴 건 버리고 그러면 오늘도 나가볼게요. 안녕.
제가 너무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웨이팅 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테이크 트러플 크림 파스타랑 맛있겠다. 관자 바질 페스토 같지 않아? 어 맞다 맞아. 어때? 응. 괜찮아. 괜찮지? 응. 처음 봤다. 쌤이 읽어줘. 샌드 터졌어요. 다 읽어줬잖아. 샌드 빵 터져서 샌드 울었다. 카페 랜들러에 도착했습니다. 방금까지 같이 있던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딱히 밥을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 친구랑도 카페에 갈 것 같습니다. 부산은 하나도 안 춥고 날씨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광안리에 새로 생긴 데일리 오아시스에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문한 음료랑 빵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오픈에서 정식 오픈한 지 3일도 안 되셔가지고 개업떡을 주셨어요. 밑에 거 안 보여? 응, 그거 있는 거 같아. 우와.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역에서 9시 50분 기차 타고 갈 것 같아요, 서울로. 요즘에 자꾸만 턱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고민이 또 좀 되는 부분입니다. 초롱이 통합이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9시 50분 기차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넉넉하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미리 부산역 가 있으려고 합니다. 아직 먹도 든든하게 먹고
짐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일요일 아침이라서 한산하네요. 강명역 근처에 노브랜드 매장이 있어가지고 과자 사러 가고 있어요. 있다. 와, 이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용량이 엄청 많은데 1280원밖에 안 합니다. 이것도 사야지.